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씨가 지난 27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또 대형 집회를 개최했죠. 이번 집회에서 전 씨는 노골적으로 헌금을 순교적 자세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약하다는 주장까지 펼쳤는데요. 평화나무가 취재했습니다. 예배당을 빼곡하게 채운 교인들이 손을 흔들며 통성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강훈 씨가 주최한 성령대 폭발 컨퍼런스가 진행된 사랑제일 교회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 바닥에 주저앉아 허겁지겁 식사를 한 참가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주최 측은 숙소도 제대로 제공할 수 없어 지방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근처 찜질방에서 숙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조롱하기도 했던 전광훈 씨는 이번 집회에서도 박 전 시장에 대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그리고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 돼, 안 돼? 거스리면요, 박원순 된다니까요, 박원순. 박원순 같이 되려고 자꾸 떠들고 난리야. 절대 하늘의 법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야. 참가자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전강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국민들은 치과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그래 그거 한 네 다섯 명이 오면 짜증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나이 나죠. 그래 다 살다 싶어서. 그 제일 신기한 게 여기서 코로나가 안 나오고 다들 비신기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은 거야. 저희가 대원회가 안 가는 게. 아 그래서 안 가는 거야. 모르지 간 사람도 있겠지. 아. 근데 왔다가 간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사람 저기 와서 갔다 이건 아니잖아. 일단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거는 사람 저기에서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 하니까 딱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지. 전 씨는 수시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금 1조를 모아 세계 기독청을 짓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인 7월 28일 오전 집회에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로 헌금을 제시한 전 씨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선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순교적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요, 헌금에 약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 안 줘요. 여러분들에게 순교적 헌금을 요구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헌금에 대한 강조는 설교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특정인들의 헌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헌금을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강의하시는 이동호 교수님은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어제 그저께 돈 3천만 원을 가져왔어. 네? 교수님도 가져온 거야. 아멘. 저 교수 저 가남둥이가 뭐 돈이 있겠어. 아이고. 근데 내가 보니까 장가를 잘 갔어. 사모님이 아주 대단해, 대단해.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